안녕하세요. 2021-22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엔 총 8경기가 열렸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기록이 나온 4경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챔스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첼시는 제니트를 만났습니다. 루카쿠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결승골을 터트린 루카쿠는 첼시 소속으로 챔스에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루카쿠는 이전까지 첼시에서 UEFA 슈퍼컵만 한 경기 출전했습니다. 투헬이 부임한 2021년 1월 시점부터 첼시는 유럽 5대 리그 팀 공식 무대에서 최다 무실점인 23경기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맨시티의 16경기입니다. 첼시는 오늘 총 804개의 패스와 92%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는데요. 조르지뉴와 함께 선발 출전한 코바시치가 총 104개의 패스와 97%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며 첼시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1 무승부로 끝난 세비야와 짤츠부르크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선 승리팀은 없었지만 챔피언스 리그 진기록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반에만 4개의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의 스코어였죠, 분명? 짤츠부르크만 3개의 페널티를 얻었는데 이 중 한 개만 성공했습니다. 세비야가 한 개를 얻어 성공한 거에 비하면 두 개의 실축이 더 기억에 남을 짤츠부르크입니다. 전반에만 나온 4개의 페널티는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보이즈의 일격을 당한 메뉴입니다. 오늘 선발로 나온 호날두는 챔스에서만 177번째 경기에 출전하면서 레알의 레전드 골키퍼 카시아스와 타이 기록을 이뤘습니다. 3위는 은퇴한 사비의 151경기, 메시는 149경기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호날두는 메뉴 복귀 후 챔스 첫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는데요. 이 득점은 챔스 135번째 득점이자 영보이스 상대 첫 득점인데요. 호날두가 챔스에서 36개 팀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는 메시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또한 호날두는 이 135골 중 63골을 30대가 되고 나서 출전한 68경기 중 득점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선수임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뉴는 단 두 개의 슈팅만을 때렸는데요. 이는 옵타가 기록한 03-04 시즌 이래로 메뉴가 기록한 최소 슈팅이라고 하네요. 또한 메뉴 팬들에게 더 슬픈 기록은 솔샤르가 메뉴에 부임 후 11경기를 가졌는데 그중 7패, 무실점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를 만난 미넨의 경기입니다. 지난 1920 챔스 8강에서 역사적인 2-8 패배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오늘도 0-3 패배를 당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였죠. 바르셀로나는 홈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슈팅 연계라는 불명의 기록을 썼는데요. 이는 03-04 시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97-98 시즌 챔스 첫 경기 뉴캐슬전에 우리가 아는 그 뉴캐슬 맞습니다. 그 뉴캐슬에게 패배 후 챔스 첫 경기에서 24년 만에 패배를 했습니다. 챔스 역사상 첫 홈 3연패 등 바르셀로나에겐 슬픈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7개의 유효 슈팅으로 3골을 만들었는데요. 뮐러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챔스 역대 최다 득점인 7골을 단 6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오늘 역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이날 득점으로 뮌헨에서 공식 대회 18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레반도프스키가 득점하면 17경기에서 무패를 달성한 뮌헨인데 그 경기에서만 무려 22골을 득점했습니다. 오늘도 멀티골을 성공하며 무서운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는 19-20 시즌부터 유럽 5대 리그 공식 대회 득점 1위인 113골을 기록하며 공동 2위인 음바페와 호날두의 76골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이날 승리로 미네는 챔스 원정 19경기 무패, 그 기간 중 15승 3무, 그리고 03-04 시즌 이후 열린 챔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17전 전승이라는 좋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기록으로 정리하는 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열리는 경기에서도 어떤 재미있는 기록이 나올지 기대하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